안녕하세요. 민유입니다. 오늘은 하저리? 하체 초저림? 어떤 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하무침. 하저리로 할게요. 파한 단, 한 뿌리 준비해 주시고, 이거 마트에 가시면 팔거든요. 파채 할때 쓰시는 거. 파채 슬라이스 칼? 네. 이걸로 이렇게 손 조심하시고. 제가 부산 살다 보니까 이 영상을 찍다 보니 뭐 사투리도 많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뭐 언어에 대한 부분이 어떤 게 표준어인지 다시 한번 인터넷 검색도 한번 해보고. 제가 식당 가면은 파채무침 이거 많이 먹긴 먹는데 집에서는 거의 안해 먹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레시피를 알고부터는 항상 고기 먹을 때는 어렵지도 않아요. 너무 쉽고요. 또이 파채 사는 것도 파 사는 것보다 더 비싸거든요. 한몇 그램에 1, 2천 원 하니까 너무 돈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밖에서 파는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슬라이스 하면. 반대로도 잡아서 이렇게. 파는 준비됐어요. 이제 양념 한번 해볼게요. 이제 양념 한번 만들어 볼게요. 고춧가루 1스푼, 설탕 1스푼, 간장 1스푼, 간장, 이제 식초. 식초 하나, 2스푼 이렇게 하고요. 참기름 살짝 찍어주세요. 그리고 깨소금. 냄새 좋죠? 너무 좋네요. 참기름 냄새가 너무 좋아요. 비주얼 좋죠? 오, 진짜 맛있겠어요. 조금 때문에 안 보이나? 오, 맛있겠어요. 전 요리를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이유가 먹기 위해서. 맛있는 걸 맛있게 해서, 맛있게 먹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도 요리를 합니다. 이렇게 해먹을게요. 오, 너무 맛있겠죠? 오, 파 냄새. 참기름 냄새 솔솔솔. 어때요? 너무 맛있겠죠? 완성입니다. 쉬운 파채 무침 한번 해보세요.